지난주 경북 영양군 두들마을에 위치한 재령이 씨 석계종가를 찾은 백우키와 고다해. 재령이 씨 석계종가는 석계 이시명의 부인 장계양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 디미방으로 유명한데요. 그러한 재령이 씨 석계종가를 지키고 있는 13대 종손 이돈 씨와 종부 조귀분 씨. 선조들의 정신을 현재에 알리고 후대에 전해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종손과 종부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고요함이 짙게 내리깔린 밤, 종부 조기분 씨가 다혜 씨가 묵는 방을 찾았습니다. 네? 어? 들어보세요. 아이고, 와, 이게 뭐예요? 혼자 밤을 맞이하는 다혜 씨의 적적함을 달래주기 위해 밤참을 준비해온 것인데요. 음식 디미방을 지필한 종가답게 정갈한 상차림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야, 저는 이제 아유 잘 하겄다 그리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 네. 어머나 세상에 한밤중에 이런 그냥 진수성찬 선물을 제가 받네요. 네, 그 옆플레 같이 보이는데 네. 떠먹는 술이에요. 술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점성이 되게 질어가지고 네. 이게 근데 술이라고요? 예. 어머어머. 술 이름은 네. 감향주예요. 감향주요?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달감자와 향기로울 향자예요. 예. 이게 예. 일반적으로 그 맞는 강한 술 냄새가 아니고요. 은은하게 잠시 예. 스쳐 지나가는 술 향기가 나네, 진짜. 이게 스푼으로 떠서 예. 먹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처럼. 그렇죠. 요플레처럼. 요플레처럼. 예. 한번 맛보세요. 어머어머. 음식이에요. 이렇게 뚝 떠져요. 흘러내리지도 않고. 오, 진짜 신기해. 일단 제가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떠먹는 요구르트도 아니고 떠먹는 술이라.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이거 그냥 술 같지가 않아요.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진짜로 유플레 같기도 네. 하고. 처음 맛보는 감양주의 독특한 맛과 향에 흠뻑 매료된 고다해. 단맛은 상큼하고 입안에서 뭔가 톡 터지면서 네. 끝에 사라지면서 술 향기가 싹 배어나오네요. 어우 근데 요거 술 맛긴 맛네. 두 스푼 딱 먹으니까 네. 어메 기분이 좋아지네 이게요. 예부터 재례가 많고 문중을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 종가에서 술은 중요한 종가 음식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재령이 씨 석계종가 역시 감양주를 비롯해 이화주와 유화주 등 51가지의 가양주를 만들어 제사상과 손님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양주는 술을 빚는 시간과 정성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올 때만 대접한다고 하네요. 예, 보통 술 그러면 술 마시는 게 술인데 예, 저희 그 음식 디미방 책에 술이 한 51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 술은 떠먹는 술이에요. 지금 요 술 말고 51가지 총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대표적으로 좀 예. 한 세네 가지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술이 또 있을까요? 아, 이 술 말고 할머니 책에 있는 술은요. 하루 만에 뜨는 1일주로 시작을 해서 네. 여름에 뜨는 3일주 또 7일주가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화주도 있고 이화주는 술 자체가 이제 이 술처럼 걸쭉하게 나오는데 물을 부어서 막걸리처럼 해서 마시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럼요, 종부님. 요 술 말고 또 종가 대대로 이어져 오는 음식들도 많잖아요. 예, 음식은 이제 잡채가 좀 유명한데 네. 요즘 먹는 잡채는 당면을 넣고 하는데요. 그렇죠. 당면이 안 들어간 잡채가 있습니다. 당면이 안 들어가면 잡채가 된가요?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채소가 네.
들어가고 버섯도 들어가고 고기는 꽁고기를 사용하고 예, 그런 잡채가 있습니다. 소나무 속껍질을 그 껍질 말고 속껍질을 벗겨서 이제 쌀가루 찹쌀가루하고 같이 갈아서 만드는 송편이 있어요. 송기떡 또는 이제 송구 송편 이런데 그 송편에 야 말씀을 들어봤더니 일단 음식들 이름도 생소하고요 조리 방법도 생소하고 근데 아무래도 종부로서 그런 음식들도 해내려와야 되고 역할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쉽진 않으시죠? 힘들죠. 불천이 모실 때는 떡만 해도 10가지를 해요. 근데 닥치면 다 하게 됩니다. 다혜씨가 이제 종부 자리에 앉게 되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 자기가 해야 된다 책임감을 느끼며 하게 돼요. 진짜 그 종부님이 살아오신 세월 이렇게 잠깐만 말씀드려도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세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가에서. 저는 그럼 술 맛을 조금. 좀 이거 좀 더 떠줄 테니까 일단 줘봐요. 아 이게 어느새 이렇게 비었네요. 달달함과 향기로움을 지닌 가명주에 자꾸 손이 가는 다혜 씨. 아우 이래봬도 12도나 된다고요. 아우 벌써 얼굴에는 취기가 도는 것 같은데요. 점점 기분이 좋아지네요. 노래 한 자락 해야겠는데. 아이고, 이거 먹고 오늘 이 뜨끈한 방바닥에 등 딱 대고 자면 그냥 몸이 확 풀리겠어요. 일단 마치 살짝 녹은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것도 같으면서도 요거트를 떠먹는 것도 같으면서도 입안에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그 싹 도는 그 가명주만의 그 진한 여운 있는 그 향. 아, 이 맛은 진짜 안 드셔보시면 모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종부님의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술 한 잔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으면서 그게 되게 소중했고요. 어떡하죠, 우키 오빠. 이걸 못 먹고 그냥 갔단 말이죠. 오빠, 미안해. 나 혼자 먹었어. 근데 너무 맛있더라. 그렇게 밤의 정취에 취해, 가명주에 취해 석계종가에서의 하룻밤을 달달하게 마무리하는 다혜 씨입니다. 가명주 덕분에 숙면을 취해서인지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일어나는 다혜 씨. 기지개 한번 쭉 피고 상쾌한 아침 공기까지 들이마시니 이곳이 바로 힐링 포인트죠. 잘 잤어요? 아, 그럼요. 이런 데서 자면 비염 있는 사람도 비염 싹 낫겠어요.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아토피가 싹 날 것 같고. 아, 너무 좋네.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아침 햇살도 좋고, 아침 풍경이. 아, 좋아, 좋아. 딱 나오니까 어떤 게 느껴져요? 그냥 자연? 그냥 자연이다. 그리고 고택에서의 이 밤은 이 오래된 집 있잖아요. 이 집만이 갖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있거든요. 그 나무 향과 이 청명한 공기와 새소리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스트레스가 그냥 싹 날아가는 느낌? 400년이 다 되어가는 고택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고택에서 풍기는 전통의 향기를 흠뻑 느끼는 고다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감동 그 자체입니다. 어제 가명주를 먹고 잤잖아요. 머리 대자마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어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좋은 술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어나서 귀로 처음 들은 소리가 이 새들이 지저귀는 이 소리. 오늘 아침 기분이 참 황홀합니다. 재령이 씨 석계종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장계양은 후손들을 위해 음식 디미방이라는 요리책을 남겼는데요. 최근 종가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부 조기분 씨는 음식 디미방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146가지의 전통 음식을 현대에 재현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금분님! 아, 예. 어서 오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어제 기아집에서 잘 잤어요? 야, 저기서 잤더니 예, 예. 숙면을 했어요. 그야말로 숙면을. 아, 참 다행이네. 그래, 잠자리가 바뀌었는데 잘 잤다 하니까. 예. 어, 근데 종부님, 예.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그 영양군청에서 음식 디방 음식 교육시키는 교육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예. 저 뒤에서 그럼 다 조리를 할 수 있는 예예예 예, 예. 아~ 예. 종부님 또 그럼 선생님이 또 되시는 거네요? 그러네요. 이야 아. 예. 집안 돌보시기도 되게 바쁘실 텐데 세상에 예. 일 사회 활동까지 하시고 예 좀 바빠요. 종부로서의 사명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여느 종갓집의 종부가 그렇듯 조기분 씨 역시 종부로서의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재령이 씨 석계종가의 맥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특히 장계양 할머니가 남긴 유산인 음식 디미방을 통해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종가 음식의 전통을 사람들에게 전수하면서 할머니의 정신을 다시금 드높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할머니가 그 음식 디미방 책을 써놓으신 게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음식도 가르치고 또 이제 알리는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힘이 들지 않습니까? 힘드는 건 당연하죠. 정부의 삶도 살고 살면서 그렇게 같이 하다 병행을 하면 예. 힘들 텐데. 예, 많이 힘들어요. 옛날에는 뭐 종갓집에 참 뭐 하인들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 우리가 뭐 대부분 종택에 가면 노부부만 이래 거주를 하거든요. 그게 마음은 뭐든지 다 더 하고 싶은데 일손이 딸리니까 그게 더 힘들죠. 석계종가의 전통 음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종부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다혜 씨. 어떠세요? 뭔가 이 집안을 되게 탄탄하게 잘 종부로서 이끌어 오시면서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침도 사회 활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정부인 장 씨 부인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뭔가 우리 종부님과 닮아 계시지 않을까. 우리 종부님이 그 장씨 부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리 교실에서 구경만 하던 다혜 씨에게도 드디어 음식 디미방의 요리를 맛볼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만두라고 다 같은 만두가 아니다. 이 만두로 말할 것 같으면 음식 디미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석계종가만의 만두. 다혜 씨, 맛이 어때요? 엄지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만두의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우와, 이 일단 만두피가 되게 부드러워요. 일반적으로 먹는 만두피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각각의 재료 맛이 다 살아있어요. 표고버섯, 고기, 그리고 나중에 잣 향이 싹 입안에 감도는데 340여 년 전 석계의 20명의 부인 장계양은 한글로 된 한식 조리서 음식 디미방을 완성했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석계종가 13대 종부 조기분 씨의 손끝에서 음식 디미방의 요리들은 다시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야, 보기만 해도 그냥 침이 꿀떡 넘어가는 아주 예쁜 상이 차려졌습니다, 종부님. 와, 가만히 있어봐. 제가 제일 궁금한 게요. 이거예요. 네, 예, 잡채입니다. 예. 근데 면이 없는 잡채네요. 예, 당면 안 들어가고 네. 옛날 방가에서 먹는 전통 한국식 잡채입니다. 예. 여기 가운데 이렇게 싹 들어간 건 뭔가요? 예, 꽁고기. 꽁이요? 예, 꽁고기고 여기 분홍색은 네. 예, 동화라는 채소에 네. 맨드라미 꽃 물들인 겁니다. 야, 근데 잡채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채소랑 꽝고기를 버무려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섞어서 네. 앞접시에 나누어 먹으면 됩니다. 아, 네.
여기에 네. 아주 예쁜 네. 노란 보름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예, 예. 이거는 뭐예요? 아, 저거는 이제 이름이 빈자법인데, 빈대떡 아시죠? 네. 빈대떡이 주재료가 녹두죠. 네. 네, 이것도 주재료가 녹두입니다. 빈자법. 빈자법. 예. 여기, 이거는 아, 딱 봐도 예. 고기 같긴 한데, 예, 이름 조리법이에요. 돼지고기인데 네. 에, 그 고기도 참기름하고 국간장에 절여놨다가 네. 밀가루를 발라서 이제 참기름에 구운 거고 위에 올려진 마늘은 네. 산초하고 소금에 절인 마늘입니다. 아, 네.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음식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예. 그 시절의 음식이 그대로 재현이 된 거잖아요. 예. 이게 음식 등유방책인데 앞에 표제는 규건시 의방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규수나 규방할 때 규자고 네. 고는 부엌 아궁이고요. 네. 그래서 안방이나 부엌을 드나드는 분들이 주로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길잡이 이제 책이다 이런 생각하시고요. 아, 너무 여기 보면 이야 세상에 있죠. 음식 등유방. 아니 근데 그 장기양 할머님께서 몇 세 때 이 책을 쓰신 거예요? 70대 초반에. 이른이 네. 넘으셔서 쓰셨다고요? 예, 예.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요? 이제 시집을 오셔서 네. 음식을 이제 종가에 참 접빈 게 상을 차리면서 보니까 그 참 음식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있는 요리를 기록에 남기면 다음에 며느리나 손부 이래 시집을 오면은 쉽게 하지 않을까 해서 적어 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께서 예. 며느리랑 이렇게 사랑하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쉽게 배워라. 예, 쉽게. 예. 나는 어렵게 배웠으니 너희는 좀 쉽게 쉽게 잘 배워라. 예.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의 음식 디미방은 경상도 사대부가의 음식 조리법과 저장, 발효식품 보관법 등 146가지를 소개한 책인데요. 장기양 할머니의 마음을 정성으로 받드는 종부 조기분 씨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음식 디미방 체험관을 통해 이를 전수하고 음식 디미방에 나와 있는 한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예, 요 이제 책 마지막에 보면 네. 이 책을 이리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네. 이 뜻을 잘 알아 이대로 시행을 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베껴가되 네. 이 책을 가져갈 생각도 먹지 말라. 엄격하신. 부디 상치 않게 간수를 잘해서 쉽게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고 당부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지 340년이 지났는데 원본이 네. 경북대 도서관에 있고 이건 네. 복사본입니다. 아, 근데 네. 여기를 봐도 알 수 있지만 그 후손들을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네. 크셨는지 되게 와닿네요. 이 당부 말씀이 없었으면 네. 누가 와서 잡채하는 거 한 장 찢어가고 또 서기편 하는 거 한 장 찢어가고 책이 없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미리 알고 적어놓으신 거라. 이야, 아무튼 어떤 뜻으로 이 책을 쓰셨는지도 봤고 네. 이 음식이 이렇게 딱 제 눈앞에 있으냐 이 먹기 전부터 감동스러운 마음인데 자 이제부터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드디어 음식 디미방의 전통 음식을 맛볼 차례. 특이한 점은 이 책을 쓴 시기가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전혀 쓰지 않아 음식들이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단 고기가 다 씹히고 예. 어우러진 맛은 되게 고소하면서도 그 구수한 풍미가 있어요. 정말 맛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입맛이 참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구나. 근데 그런 모든 자극적인 맛을 싹 걷어내니까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나면서 마치 대장금이 잃었던 미각을 찾은 것처럼 저도 잃었던 미각을 오늘 여기 와서 밥을 먹고 되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술이 아니고 물김치입니다. 이게 제가 다 먹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맛이 정갈하면서도 담백하고 입안에 감도는 여운이 있는 게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먹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계에 하정우가 있다면 방송계에는 고다혜가 있다. 먹고 또 먹고 잘 먹는다. 한상 차림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 같은 폭풍 식욕을 자랑하며 신들린 먹방. 아유, 이러다 밥상까지 씹어먹겠네요. 다혜씨, 이제 그만. 레드 썬! 훌륭하신 할머님이 계셨지만 또 지금의 또 훌륭하신 종부님이 그 뜻을 잘 전해받아서 수련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맛을 지금에까지 3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조와 훌륭한 후손 다 성실히 그 역사를 자기 역할을 성실히 해온 결과 제가 오늘날 그 맛을 맛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참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가기 싫다. 음식 디미방의 요리들로 재령이 씨 석계종가 탐방에 화룡잠정을 찍은 고다혜. 이제는 아쉬운 작별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심이 없는데. 종선님, 네. 너무 저 때문에 시끄러우셨죠?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종부님, 종손님 헌신적으로 가문을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하시고 자기 왜 안 힘드시겠어요? 힘드시다고 종부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 사명감 그런 걸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젊은 사람들이 좀 보고 느끼고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편하게 잘 있다 갑니다, 진짜. 네, 다음에 더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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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재령이 씨 석계종가와 쌓은 또 하나의 인연을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깊게 새기며 또다시 길을 떠나는 다혜 씨입니다. 우리가 이제 봉제사 접빈객이 정가에서 할 일인데 특히 제사 같은 경우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문화유산이 전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제사를 안 모시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은 그럴 때에 내가 제사를 부실하게 하면 몸은 편하겠죠. 그러나 그게 마음이 편할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를 그래도 조금 힘들어도 대대로 남기는 게 보람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 이거 왜 이래?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래요? 종부님, 이거 왜 이래요? 그러네, 생각. 아, 왜 구멍이 나지? 엔지 편집. 아, 주부로서의 저의 자존심입니다.